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지금 방금 5일 투자 플랫 방송을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러고 있냐? 오늘 여러분께 앵커의 꿀팁 하나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 이 시각에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있나 궁금하시죠?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각 외국인이 현재 사고 있는 전체 종목 보입니다. 지금 순매수 저는 클릭해뒀고요. 금액과 뭐 수량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금액 기준으로 봅니다. 시장도 전체 시장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전체 시장에서 지금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지 보면은 거래상위 5개 외국계 회원사들을 집계한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네요. 지금 매수 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100만 단위예요. 그래서 지금 1000억 원 넘게 사는 거 확인이 되고요. 지금 전체 시장 말고 코스피로도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신라젠을 가장 많이 외국인이 사고 있네요. 순매수뿐만 아니라 순매도하고 있는 종목도 확인이 됩니다. 전체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이렇게 코스닥 누르면 포스코캠텍 많이 파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당일에도 확인이 되고 어제 또 그동안 5일 동안 10거래일 동안 20거래일 동안 60거래일 동안 샀던 종목도 모두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외국인이 오늘 현재 구간에 어떤 종목을 사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앵커의 꿀팁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떠한 움직임들을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앵커의 꿀팁 이어질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